안녕하세요. 도구워치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자그마치 3년하고도 9개월 동안 115개 영상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독자가 채 2만 명도 안 되는 이런 과분한 사랑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사랑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요놈을 새로 장만하였고요. 이게 그 도그워치의 그 도그를 담당하는 친구입니다. 앞으로 한 번씩 영상에 좀 나오게 해서 이 도그의 근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그 개 가성비 특집 2부 시간입니다. 어디까지나 제 맘대로 그냥 뭐 정한 거라서 언제나 비난의 화살과 호불호는 있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이번에도 역시 출발은 1980년대 카시오 라인업. 우측 아래 DBC 600 모델은 제가 예전에 소개를 한번 했었고요. 뭐 안 보셨을 거 알고 있고요. 예, 우측 상단 AQ450 모델이 궁금하신 분들은 근데 이건 직전 영상인데 제발 한 번만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집중해야 할 모델은 좌측 상단 카시오 AE200 모델입니다. 1985년도 출시한 모델로 확인이 되고요. 다이얼 좌측에 디지털식 아날로그 액정창과 우측에 그 나름의 카운터 기능을 담당하는 두 번째 액정창이 함께 배치하고 있어서 당시에는 카시오 트윈 그래프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하였습니다. 그나저나 참 요즘 카시오가 심상치 않습니다. 80년대 복각들을 아주 그냥 막 쏟아내고 있네요. 누구 좋으라고. 옛 추억의 그 카시오 전자시계의 낭만은 다들 누구나 하나씩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근데 그 채널 구독자 평균 연령이 49세인데 저기 형님 아닌 척 하시지 마시고. 암튼 한편으로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지만 아무리 싸다고 계속 구매하기에는 은근히 그 뭐랄까 압박감이 조여온다고 할까요? 그럴 줄 알고 이번 영상은 더 이쁘고 더 저렴한 시계를 소개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국내 최초 리뷰다 뭐다 오바 좀 했을 텐데 뭐 이제는 그런 것도 다 지나고 보니까 별 의미 없더라고요. 제가 이걸로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습니까? 예, 참고로 지난번 시계가 45,000원이었나요? 오늘 보여드릴 아주 이쁜 시계는 20,000원입니다. 그럼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1985년도 카시오 트윈 그래프 AE200 모델을 복각한 LF20W 민트색 모델과 그레이 회색 모델입니다. 첫인상은 한마디로 너무 흥분 안하고요. 최대한 자제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트렌드의 컬러가 적용된 매우 깔끔한 전자시계입니다. 레진으로 만든 케이스 크기가 33.7mm에 뭐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37.8mm의 럭투로 8.6mm 얇은 두께에 무엇보다 이 거짓말 조금 보태서 찬 건지 안 찬 건지 헷갈리는 이보다 더 가벼운 시계가 또 뭐가 있었는지 바로 생각이 안 나는 23g입니다. 다이얼을 보면 참 이 아기자기한 액정 화면을 또 4개로 나눠서 왼쪽에는 바늘시계처럼 보여주는 액정창에 하단에는 클래식한 디지털 시간 창에 우측 중간에는 요일 날짜를 표기하는 데이데이트 창에 이걸 뭐 스몰 세컨즈라고 해야 하나 암튼 뭐 우측 상단에는 실시간 카운터를 표시해주는 창까지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긴 한데 나름의 디테일이 담겨 있습니다. 전자시계가 이제는 뭐 끝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작은 시계에서 평상시에 자신이 설정한 4개 도시의 시간을 동시에 표기해주고요. 막 메뉴 넘길 때마다 막 그래프 효과 막 난리 나고요. 31개 도시 이름이랑 시간 따로 검색도 가능하고요. 전혀 쓰지도 않을 알람은 쓸데없이 5개나 있고요. 타이머 작동시키면 막 깨알 같은 창에서 막 백카운트가 막 움직이고요. 이 스톱워치는 말해 뭐합니까? 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케이스도 작고 두께도 얇아서 설마 있겠니? 했는데 LED 백라이트 적용되었고요. 그것도 1.5초만 들어올지 3초 들어올지 설정 가능하고요. 인디글로처럼 뭐 엄청나게 특화되어서 밝진 않지만 이 8mm 두께에서 이 정도 백라이트라면 사실상 뭐 맥시멈입니다. 총평입니다. 카시오 LF20W 평소 시계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면 뭐 나름대로의 단점들을 뽑을 수 있겠지만 손목시계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특히나 이런 시계에서 단점을 찾는다는 것은 솔직히 조금 가혹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설명을 보니 3년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하던데 어찌 보면 2만원짜리 시계를 사서 3년만 잘 차도 뭐 그렇게 최악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평소에 바라보기만 해도 이것저것 막 아기자기하게 막 움직이고 해서 뭐 나름의 보는 맛도 좋습니다.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의견은 이 검정 모델이 대략 한 2만원 정도 하고 아이보리나 다른 컬러가 대략 한 3만원 정도 하던데 개인적으로는 이 식상한 검정이나 살짝 부담스러운 아이보리나 민트보다 이 그레이 컬러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다음 특집은 뭘로 하나? 솔직히 딱히 뭐 정한 건 없는데요. 그냥 남들이 안 하는 시계, 유독 리뷰가 없는 시계 위주로 하나 골라서 저는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